네, 순천만 국가정원 재개장을 앞두고 K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국가정원 개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도시 비전도 선포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주제로 세단장을 마친 순천만 국가정원이 드디어 내일 문을 엽니다. 미디어 아트와 4D 체험존을 더해서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개막식은 내일 오전 10시 국가정원 조성에 큰 도움을 준 주요 인사와 시민 등 3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컨텐츠인 스페이스 허브에서 열립니다. 시민 2천 명이 함께하는 육상수상 퍼레이드와 청소년 연합 퍼포먼스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순천시가 생태 도시를 넘어 애니메이션과 AI를 결합한 정원 문화 산업 도시로서 도약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4월 1일에 개막을 하면은 순천시는 전체적으로 문화 산업 도시로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내일 개막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되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